왕복 2차로도로 살짝 커브길입니다. 블박차는 트레일러. 짐을 26톤 정도 짐을 싣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진 40톤 가까이 되는 트레일러가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오르막길. 맞은편 덤프 지나가고 승용차 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크레인 자체는 여기 있는데, 붐대가 이만 들어와 있어요. 저 붐대 그냥, 야, 조수석에 누가 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번 사고, 약간 오르막길에 가로수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멈춰있던 크레인과 부딪혔습니다. 붐대가 차도로 나와 있었어요. 거기 사람 타고 있었대요. 운전자 타고 있었대요. 아마 이 불법 좌회전 하려고 미리부터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은편에 차고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블박 트레일러가 80% 잘못했대요. 왜? 서 있었으니까. 서 있는 걸 때렸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잘못이래요. 정지에는 크레인을 때리면 무조건 되고 제가 가해자인가요? 상대가 피해자인가요? 저럴 때는 안전요인이나 수신호를 해주는데 그것도 없이 붐대만 떡 내놓고 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 붐대 높이는 3m 정도 된답니다. 운전석 눈 높이는 3.5m 된답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보겠죠? 차량 수리가 4천만 원 정도 됐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레인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크레인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 저게 보일까요? 여기서 갈때 여길 보라고 바라보는 가는 거죠. 여기도 큰 차고 오니까 나도 큰 차, 저 차도 큰 차니까 이 차에 신경 쓰이겠죠. 저 차에 신경 쓰면서 쭉 가고 그리고 요 붐대가 저 뒤에 저 나무, 저숲딱 보호색이 돼서 저게 들어올까요? 이럴 때좀 빨간 천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으면은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이. 이때는 늦었죠. 이때는 피할 수 없죠. 이때쯤 보였다 치면 뜨아! 저도 마음은 100대 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나무들이 보통 보면 나뭇가지 이렇게 있으면은 나뭇가지들 지날 때 조금 신경 쓰면서 가죠. 근데 큰 나무는 없네요. 아직까지 큰 나무는 없어요. 큰 나무는 없고 아하. 저게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큰 차에서 이렇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저 크레인 잘못 100%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크레인 100%가 88%. 블박 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라는 의견이 12%입니다.